안녕하십니까. 벌써 2023년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판사 농협입니다. 자, 오늘 벤츠 10월 프로모션 알아볼 텐데, GLC는 풀체인지 되었고, GLE, S클래스는 24년식으로 페이스리프트 되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출시된 지 얼마 된지 아는 것 같은데, 벌써 펠이네요. 이야. E클래스도 9월 갑작스럽게 할인이 좀 늘어났었고 풀체인지 전 물량을 빠르게 소진시키고 있는데요. 영상 시작 전 저희 차판 사람들은 리스렌트 두 가지 방식으로만 구매 가능하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볼게요. 컴팩트 차량 A클래스입니다. 9월이 분기 마감이었기 때문에 할인이 조금 셌던 것 같죠? 10월은 전달 대비 할인이 많이 줄었습니다. A클래스가 비인기 차종이기도 하고 E급에서는 사실 BMW의 차량에 할인도 좋고 선호하시는 듯 합니다. 프로모션 조금 더 분발해야 될 것 같네요. 남녀노소 좋아하시는 C클래스 요즘 인기가 조금 시들시들합니다. C300 아방가르드, C300 AMG 라인 여러 대, 여러 색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방가르드 430만원, AMG 라인은 540만원. 전달 대비 프로모션은 줄었지만 10월 예상 프로모션입니다. 9월 E클래스처럼 갑자기 또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최고의 프로모션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풀체인지 모델이 기다려지는 E클래스입니다. 9월 갑자기 이 250 라인들 할인 10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확 올랐는데 10월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250 아방가르드 920만원, 이 250 익스클루시브 990만원, 이 250 AMG 라인 1012만원. 여기서 조금 더 파이팅 한다면 100만원씩 더 가볼 수 있겠죠? E클래스 풀체인지점 마지막 물량이 10월이 될 듯한데 무조건 이달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이 350 라인들은 차량 입항분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아직도 소량 가능합니다. 이 350 익스클루시브 850만원 할인, AMG 라인은 870만원 할인. 이 350 라인업들도 100에서 150만원은 추가 프로모션 가능할 듯 하네요. 이 450 익스클루시브 사실 이 차량과 S350D 이제는 펠이 되어서 S450D로 명칭이 통합되었죠. 두 차량을 비교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1520만원의 할인. 여기에 옵션 또한 빠진 것 없이 이 클래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렇지만 풀체인지전 모델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실 듯 하네요. 할인은 좋습니다. 디젤 라인업들, 와, 할인 보이시나요? 이 220D 익스클루시브가 1190만원, 여기 AMG 라인은 1150만원, 저번 달에 1500에서 1700만원 할인 갔거든요. 아마 10월도 더 올라갈 여지가 있으니까 구매하실 분들 무조건 문의주세요. 이 클래스에서 또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이 450 카브리올레, 이 300D 쿠페, 무조건 노트 블루 베이지여야 할 텐데 준비했습니다. 이 300D 쿠페는 560만원 할인, 카브리올레는 말씀드렸던 화이트의 블루탑 노트 블루 베이지 한 대 가능합니다. 물론 할인은 개별 문의주세요. 왜냐면 유동적입니다. 이 클래스에서 가장 고성능 253 AMG인데 무려 할인이 2450만원입니다. 10월도 고성능은 핫하네요. 홍도비는 예나 지금이나 가장 많이 팔고 있는 S클래스입니다. 일단 S350D, S400D가 24년식으로 페이스리프트 되었기 때문에 명칭이 S450D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예전 S350D가 일반 S450D, 그리고 S400D가 S450D AMG 라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차량가가 조금 상승을 했다. 그렇지만 전부 4륜입니다. 페이스리프트 후 철출시지만 그래도 500만원의 할인 시작이네요. S450, S500 롱바디 차량 제일 많이들 찾으시는데 일단 이 차량들도 모두 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23년식 페리 전 모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차량가와 할인가는 페리 전 금액과 할인가로 표기해 두었습니다. 950에서 1100만원 프로모션이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S400D를 제외하고 나머지 S클래스들은 23년식 페리 전 모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모델들로 프로모션 안내해 드립니다. 여기에 S580 1080만원 할인폭인데 사실 제가 볼 땐 이 프로모션보다 더 높은 할인 가능할 것 같거든요. S클래스의 물량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디젤부터 인기 많은 롱바디 차량까지 색상 다양하게 준비했으니까 S클래스의 장인 홍또베리인 거 아시죠? S클래스 두 번째 왕 S580 마이바흐인데 워낙 고가의 차량이지만 할인 900만원 정도 되고 이것도 더 될 것 같아요. 할인 S680 마이바흐 재고가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인은 개별 문의 주셔야 한다는 점. 스포츠 세단의 디자인으로는 바로 이 차량입니다. CLA, CLS인데 첫 차로 스포츠 세단 사고 싶다, CLA 많이 찾으시잖아요. 300만원 할인 조금 애매하기는
하다. 보성능은 600만원 할인입니다. CLS가 요즘 할인 좋다라는 말이 있는데 정답입니다. CLS300D 실내외 색상 다양하게 10월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프로모션은 900만원, 사실 문의 주신다면 더 받아들일 겁니다. CLS 40-23년식이 뭐 휠이 변경되면서 이쁘다, 상당히 멋있어졌다, 정말입니다. 프로모션은 1400만원 기본 할인 중이고 CLS 라인업들이 단종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입니다. 이제는 CLE라는 플랫폼으로 이 40 쿠페 카브리올레와 통합되어 나오는데 할인은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성능인 CLS53 2200만원 할인, 이 53과 마찬가지로 CLS53 고성능의 할인이 굉장히 좋네요. SUV 라인업 GLA, GLB 일단 할인부터 보면 GLA 250 400만원 전달 대비 5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제가 벤츠에서 유일하게 판매하지 못한 차량이 GLA입니다. 다만 AMG 고성능은 500만원으로 전달 대비 250만원 상승, GLB 5인승 7인승 또한 500만원으로 프로모션 상당히 좋고, 디젤 모델은 전달이랑 동결 200만원 할인, GLB 35 AMG는 650만원 할인 진행 중이네요. 소형 SUV 할인만 본다면 벤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핫한 차량이죠. GLC입니다. 디젤 모델 일반형, 가솔린 일반형 이렇게 먼저 출시가 되고, 쿠페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은 연말에 출시된다고 하는데 프로모션은 디젤 150만원, 가솔린 170만원, GLC 220D, GLC 300 두 차량 모두 판매해봤지만 디자인만큼 역시나 AMG 라인인 GLC 300의 압승입니다. 그렇지만 모두 쿠페형 기대가 되네요. 벤츠에서 가장 인기 있는 SUV 라인업 페이스리프트 GL입니다. GL 300D 300만원 프로모션, GL 400D 쿠페가 명칭이 GL 450D 쿠페로 바뀌었습니다. 400만원의 프로모션인데 페이스리프트 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차량 치고는 꽤나 들어가죠. 여기에 GL 350E의 명칭도 GL 402로 변경되었는데 역시나 프로모션은 400만원입니다. 그래도 이 중에서는 가장 인기는 GL450이겠죠. 홍또베니 S클래스만큼 많이 판매한 차량인데 페이스리프트 후 리뷰 영상 보셨나요? 그닥 뭐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프로모션 400만원. 요즘 페리된 차량들 디자인이 큰 변화가 없어서 뭔가 좀 아쉽긴 하네요. 고성능 라인업인 GL53 AMG, GL53 AMG 쿠페, GL63 AMG 쿠페, 이 차량들도 63 AMG 쿠페 제외하고는 페이스리프트가 되었습니다. 할인 많이 줄기는 했지만 이해해야겠죠. 페리전 모델들 가끔 재고가 남아있기는 합니다. 프로모션은 뭐 1500에서 2000만원 사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GL400D 페리전 모델 마감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색상 불문이다 그렇다면 할인은 300만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580 또한 재고가 없습니다. 페이스리프트 전 물량 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UV계 왕 중의 왕 GLS600마이바흐 재고가 넘쳐납니다. 이 차량은 개별 문의 주신다면 색상별로 최대 할인 받아드리겠습니다. 벤츠 전기차 할인으로는 핫한데 EQE 350 말 그대로 E클래스를 전기차로 선보였는데 프로모션 1000만원, EQS 450 3300 세단은 재고가 아직도 많기 때문에 할인이 좋습니다. 고성능 모델 EQS 53 AMG도 3300만원 말도 안 되는 프로모션 진행 중이고, EQA, EQB 각각 800에서 700만원 할인, EQS SUV 580 또한 2000만원 할인입니다. 마감이 좋지 않다라고 리뷰를 드렸는데 에어백 때문에 그렇다라는 댓글을 봤거든요. 외부 마감도 에어백 때문인지 좀 궁금하네요. 벤츠에서 가장 좋아하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차량이죠. GT43입니다. 이 차량 원하시는 색상이 거의 베이지 혹은 투톤 시트인데, 차파사 연락 주시면 저 홍또베니, 왜 홍또베니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런 시트들은 재고가 많이 없기 때문에 프로모션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나는 블랙 시트, 브라운 시트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 프로모션 3000만원 10월 놓치시면 후회할 듯 합니다. 여기에 새로운 라인업인 SL63 오픈카면서도 뭔가 포르쉐, 박스터 혹은 912 연상시키는, 뚜껑 열면 야 실내는 뭐 벤츠의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차량인데 홍또베니 추가 할인 드리겠습니다. 문의주세요. 영앤리치 대명사 지바겔, 9월에는 매뉴팩처 제외 일반 모델은 화이트나 블랙 물량이 거의 입항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10월은 다릅니다. 일반 매뉴팩처 외장 화이트 블랙 다양하게 준비했고, 일반 모델 프로모션은 없습니다. 그러나 매뉴팩처는 어느 정도 할인 적용되니까 문의 주셔야겠죠. G400D 차량이 드디어 풀렸습니다. 그렇지만 할인은 제로라는 점. 자, 저희 차 파는 사람들은 전국 딜러사 프로모션을 검토해서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프로모션을 안내해 드리기 때문에
빠른 문의 주셔야 되는 거 기본이고요. 월, 초 예상 금액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중순 말 되면 할인이 상승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유동적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리스랜드 두 가지 상품만 진행 가능하다라는 점 다들 알고 계시죠? 10월 벤츠 프로모션 총평해보자면 S클래스도 폐리되어서 할인이 좋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23년식 폐리전 모델들이 남아있다. 고성능 모델은 여전히 높은 프로모션 중이고 G400D 물량도 있다. 전기차의 할인은 너무나도 좋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국내 최대 프로모션으로 고객님들에게 즉시 추구 가능한 물량들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